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중 하나가 사람들이 혼타인에서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비카도 불의 신이 아닌 거 아니냐, 얘도 가짜 아니냐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미 수메르나 폰타인에서 되게 많이 당한 거긴 하거든요. 이번 마비카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나타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 불의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일곱 신상에서 지금까지는 멀쩡하게 힘을 얻었는데, 나타에 와서 여행자가 불원소의 힘을 손에 넣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마비카가 진짜 불의 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뜬구름 잡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야기를 덧붙이려면 많이 덧붙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중 하나가 이 성화잖아요. 근데 현재 나타의 상태를 보면은 나타가 1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비카가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마비카가 이 성화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제대로 계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알 수가 없긴 해요. 너무 뜬구름 잡기긴 해. 이게 마비카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마비카가 불의 용왕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마비카가 묘사된 것만 보면은 용이라기보다는 불사조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타 PV에서는 불사조가 날아가지고 카피타노 옆으로 날아오는 장면도 있고, 여기서 대놓고 마비카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날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 불사조요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마비카가 불사조로 나오는 거는 진짜 어울리는 거긴 해요. 결국 나타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중 하나가 부활이 라는 키워드랑 계승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다뤄지잖아요. 근데 불사조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가 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자체를 계승하는 존재긴 하거든요. 사실 마비카라는 존재는 마신이라는 개념은 맞는 것 같긴 해요. 특별한 존재는 맞는 것 같긴 해. 불의 신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마비카가 불의 신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나타의 상태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마비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나타의 문제 같아요. 정확히는 나타가 파멸하는 이유랑 이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불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마비카가 불의 신이 된 방법을 보면요, 이번 세대의 불의 신께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압승을 거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있잖아요. 최강자를 결정짓는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비카가 우승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의 신의 힘을 계승을 받거나 아니면 권한을 계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성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의심하는 것중 하나가 이 대사긴 하죠. 그대에게 신의 심장이 있은들 무슨 소용인가. 이 이야기를 마비카한테 하는 이유 자체가 네가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신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제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여러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마비카가 불의 신인가에 대한 거를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나타에는 불원소 캐릭터가 마비카 말고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째서 불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느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 근데 사실 지금까지 원신 스토리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신의 심장이라는 게 일곱신이라는 거를 상징하는 물건이긴 한데 그 힘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의 심장이라는 거는 상징성이 강한 거지 그 마신의 능력이라거나 힘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비카가 만약에 불의 신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의 심장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 나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마비카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마비카가 신인가 신이 아닌가는 너무 또 폰타인하고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써먹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부족 통합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부족 단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 큰 불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섯 개의 불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섯 개의 불꽃이 부족 개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수호하고 있는 성화랑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계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계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보는 게 맞지 얘가 지금 당장에 가차신인가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정보가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풀이나 대입법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마비카가 정말 가짜신이고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카피타노랑 일함 놔뒀을 때 두동강 났어요. 힘 써가지고 카피타노랑 충돌하는데 얘가 마신급이 아니었다면 그냥 개박살 났습니다. 왜냐면 그냥 오피셜로 카피타노라는 존재 자체가 마신급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함 놔뒀을 때 얘가 마신급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못해도 마신급은 된다는 거죠. 단조 무기 같은 경우는 왜 단조 무기를 들고 있냐면 아직 그 마비카의 전용 무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마비카는 아무리 봐도 신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신은 맞는데 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냥 지금까지 원신 스토리를 보면요 몬드부터 폰타인까지 다 똑같아요. 각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신하고 연관이 있긴 해요. 정확히는 이제 신한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의 원신 스토리 틀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도 마비카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긴 해요. 방식의 차이인 거죠. 마비카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비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그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마비카가 신이든 신이 아니든 일단 신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맞다 이거죠. 아예 신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흘러온 게 있기 때문에 마비카는 신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뭐 신이 문제인지 상황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긴 하는데 마비카 쪽은 오히려 신이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쪽이 좀 문제인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계속 나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타에서도 전대 불의신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거라서 전대 불의신 이야기랑 엮이면서 마비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리겠죠. 원신 스토리 틀에서 각 나라를 갔을 때 무조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전대 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켈리아 재앙이에요. 켈리아의 재앙에 영향을 받은 그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나와요. 왜 나타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지역이었는가는 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돼요. 나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그거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나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 의문이 풀려요. 뭐 의심해볼 거는 굉장히 많긴 하죠. 한천의 못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심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했잖아요. 결국 한천의 못이라는 게 용도를 생각을 해보면 세계에서 일어난 균열을 막기 위해서 천리가 떨어뜨린 게 한천의 못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결국 나타에서도 계속 다뤄지는 이야기가 심연의 힘에 강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한천의 못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긴 해요. 마비카가 불의신인가 불의신이 아닌가는 이야기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마비카는 불의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보여주는 힘 자체도 그거를 좀 증명하고 있지 않나.